오늘 강력한 왼발 슛으로 7호 골을 뽑아낸 손흥민.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끌 적임자로 떠올랐습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몸놀림이 가벼웠던 손흥민. 전반 18분, 골키퍼를 제치고 시즌 7호 골을 터뜨립니다.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는 빠른 스피드와 수비수를 아랑곳하지 않는 과감한 슈팅까지 손흥민의 강점이 그대로 드러난 득점이었습니다. 82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소속팀 레버쿠젠을 승리로 이끈 손흥민. 대한민국의 월드컵 16강 진출의 키플레이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한 벨기에와 러시아. 강팀이지만 수비수들이 느리다는 게 단점입니다.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가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공략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 이청용과 조합이 되는 역습의 카드가 한국 대표팀에게는 가장 무서운. 해외 언론도 손흥민을 경계 대상 1호로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공간 침투 능력이 뛰어나고 강력한 슈팅까지 장착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는 홍명보호. 손흥민의 골 소식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TV조선 윤창입니다.